네, 안녕하세요. 끝까지 가는 세법, 업무의 기준을 세워드리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임대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금계산서 수령을 하고 나면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받고 조기환급 신고가 들어갑니다. 조기환급 신고도 워낙에 우리가 많이 하니까 뭐 구구절절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 가지 조금 포인트를 잡아드리자면 우리 그 환급 신고, 환급 계좌와 관련된 거예요. 조기환급 신고는 우리 15일 내에 빨리 들어오는 거 아시죠? 우리 환급 계좌는요, 여러분. 환급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환급 계좌 개설 신고를 하도록 우리 사무처리 규정에 되어 있어요. 세무서에.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서 아래쪽에 여러분 과세표 좀 위에 보면 환급 계좌 적는 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적으시면 그 적혀진 정확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2천만 원이 넘는 환급 그 신고서는 얘가 적혀지지도 않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상으로. 그럼 어떻게 알아? 환급 계좌 개설 신고를 하란 얘기죠. 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적혀 있는 환급 계좌와 납세자 명의가 달라 가지고 혹시 환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환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 통지서가 날아갑니다. 요게 굉장히 귀찮아요. 환급 통지서가 납세자한테 날아가면 환급 계좌가 어떻게 잘못돼서 환급이 안 되었으니 우체국에 가서 찾으세요. 뭐 이런 안내문이에요. 그럼 우리 세무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환급이 깔끔하게 들어가가지고 끝내면 좋은데 그런 식으로 납세자를 번거롭게 하면 우리도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환급 계좌는 반드시 좀 잘 적어주시고 특히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들 많거든요. 공동사업자들은 사업자 등록을 낼 때도 공동사업 계약서와 인감증명서가 동시에 같이 들어가셔야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그리고 환급을 신청할 때도 조기환급을 신청할 때도 대표 공동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잘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매칭이 돼서 세무서에 환급이 잘 나오니까 그런 점들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부동산 임대업 수입이 발생할 텐데 이 부동산 임대 용역의 수입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과세인가 면세인가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과세 범위입니다. 첫 번째 칸에 있는 거 부동산 임대업은 여러분 용역의 제공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죠. 재화. 재화의 공급이에요. 이때 건물과 토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건물을 임대한다. 상가를 임대한다. 이러면 과세예요. 지금 제가 설명 쭉 계속 드렸잖아요. 근데 토지를 임대한다. 토지를 임대하는 건 어때요? 과세입니다. 마찬가지. 토지가 면세라고 토지 임대가 면세가 아니에요. 이때 예외사항이 있는데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만 면세로 빠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부가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토지와 주택 부수토지를 임대할 때만 면세다. 자, 그러면 재화를 공급할 때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물을 판다. 당연히 재화를 공급하니까 과세죠. 그리고 토지를 판다. 면세 재화를 공급하는 거니까 면세입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건물을 팔지만 국민주택 규모의 건물을 매매하면 국민주택을 거래하면 얘만 면세입니다. 국민주택 기준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약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33, 34평 정도 주 규모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일단 구분을 좀 해놓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조금 살펴볼 건데 자, 부동산 임대용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표준은요. 여러분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매월 받는 월 임대료 그리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그리고 혹시 관리비를 받았다면 관리비까지 몽땅 다 더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셔야 돼요. 월임대료는 우리 계약서상의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말하자면 매월 15일날 받기로 했다. 그럼 매월 15일로 세금계산서 끊으시면서 그거 과세표준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월임대료를 선납으로, 선세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선불로. 매월 10만원의 임대료를 나한테 줘야 되는데 아유 뭐 10만원씩 주냐 120만원 한꺼번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1년치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월수로 안 분해서 각 과세기간 종료일을 우리 공급시기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만약에 임대료를 선불로 한꺼번에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다. 그럼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때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7월 1일부터 다음에 6월 30일까지의 계약기간, 다시 말해서 귀속기기가 쪼개지는 형태의 선불 임대료를 받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소득세 신고할 때 총수익 금액을 안 분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임대료를요.
9월 19일부터 다음에 9월 14일까지 120만 원 선불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 과세 기간 잘리는 때까지로 안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기 예정 3개월 3분기 거 3분기 거 2기 예정을 기준으로 10만 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그리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 11, 12는 정상적으로 세 번 다 받은 걸로 봐서 3개월째 30만 원에 대해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겁니다. 안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근데 아래쪽에 우리 그 당구장 표시 잠깐 볼까요?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한 전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얘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면 얘는 인정을 해주겠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주 임대를 보겠습니다. 간주 임대로 넘어가기 전에 월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잠깐 볼까요? 그 보통 일반적인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그렇고 내가 물건을 공급하고 돈을 못 받으면 세금 계산서 끊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십니다. 그죠? 왜냐면 돈을 못 받았는데 부가세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 받은 때로 세금 계산서를 자꾸 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안 띄면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가 되어버려요. 부동산 임대업도 마찬가지. 매월 매월 임대료가 차곡차곡 들어오면 좋은데 얘가 안 들어옵니다. 그럼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면 자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 계산서를 임차인한테 교부해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이 끝까지 월세를 내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요거는 우리가 대손세액공제로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요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죠. 보증금을 깐다. 보증금을 미리 달아놓고 임대료를 안 내면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 보증금 차감해서 돈 받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세금 계산서 당연히 발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간주임대로 가볼게요. 간주임대료는 여러분 그 정기예금 이자율이 항상 해마다 다시 고시가 되죠. 바뀌어지는 고시 이자율을 잘 반영을 하시면 되고 해당 기간의 임대보증금에서 그 임대보증금의 대상기간 일수로 안분한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으로 잡아서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할 때 디테일하게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자 우리 그 임대 기간은 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끝났는데 임대 보증금을 6월 30일날 정확하게 돌려주지 않고 조금 딜레이가 돼서 뭐 7월 10일날 돌려줬다거나 뭐 조금 빨리 줘갖고 6월 28일 빨리 돌려주는 경우 사실 잘 없겠죠. 이게 좀 딜레이가 돼서 좀 늦게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그 며칠 동안 간주임대로 갖고 있었으니까 그만큼에 대한 이자 상당액도 부가세 과세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디테일하게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완결된 날, 그냥 이 부동산 임대 계약이 종료된 날을 여러분 기점으로 잡으셔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간주임대료 살펴봤고요. 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관리비를 별도로, 자, 우리 건물에서 그 임차하시는 분들한테는 월 10만 원씩 관리비를 받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있어요. 정해놓고 그냥 월 7만 원, 월 8만 원 이렇게. 그런 경우는 당연히 과세표준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쪼개서 전기비 얼마, 무슨 뭐 엘리베이터 사용료 얼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구분 징수를 해서 단순히 납부만 대행하는 관리비들 있죠. 요거는 나의 부동산 임대업하고는 관련 없는 과세표준이에요. 요건 나의 매출로 들어가시면 될 일이 아니죠. 그렇죠? 요런 것들은 제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을 했고 과세표준을 잡았습니다. 얘를 어디에다가 정리하느냐? 부동산 임대업만이 독특하게 제출하는 신고 서식이 있는데 바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임차인 정보, 월세 정보, 임대 보증금 정보, 그리고 이제 뭐 계약 기간까지 다 상세하게 적어야 되는 서식이기 때문에 혹시 부실 기재하거나 잘못 적으면 1%의 가산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법상 있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기존하고 다르게 갱신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요거 제출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죠. 왜냐면 요거 미제출했다고 뭐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서 실무하시는 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일단 원칙은 2010년 이후에 이렇게 임대한 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정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 강의 명세서 쫙 임대사항과 임차인 내용이 쫙 적혀 있죠. 그리고 보증금, 보증금, 이자, 간주임대료 계산한 거예요. 자, 17번 보증금, 이자, 간주임대료 계산되었고 월 임대료, 우리 매달 받은 월 임대료, 그러니까 3개월 예정신고면 3개월치 임대료 다 적는 거고 6개월치 임대료면 6개월치 임대료 합계가 다 적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합계가 계산이 됩니다. 그럼 얘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인데 팝업창 된 걸 한꺼번에 뜨다 보니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시죠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월세 뭐 6개월 혹은 3개월 들어간 거 다 들어갑니다. 세액도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4번 기타 항목에 뭐가 적히죠? 간주임대료. 요게 손으로 기재해 주셔야 돼요.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기재하셔서 세액까지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 명세에서 어떻게 쪼개지느냐? 이렇게 쪼개지게 돼요. 부동산업 코드, 이제 우리가 쓰는 코드 701201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2800으로 쪼개지고요. 아래쪽에 수익금액 제외 간주임대료라고 해서 728,000원이 별도로 쪼개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신고를 하셔도 무방하시고 얘를 합쳐서 총 합친 금액 2,890만원을 몽땅 다 요 그 부동산업 금액에다가 하셔도 돼요. 수익금액 빵원으로 하고, 그러니까 수익금액 제외라는 빵원으로 하고 전체 금액을 위로 올려서 신고를 하셔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누락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낸 거잖아요. 단순히 과세표준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수익금액 제외로 빠지는 이유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가가지고 간주임대료가 과세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4번 기타소득 이렇게 빠져서 얘가 밑으로 프로그램상 잘려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부가가치세 보고를 하면 내년 5월 소득세 신고할 때 쪼개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총금액만 취합돼서 나올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부가세 신고하고 나면 소득세 안내문 날아갈 때 수익금액 제외된 숫자는 빼고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만 총금액으로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부를 만드는 경우에는 매출금액이 일치하겠죠. 안내문하고. 그런데 얘를 한꺼번에 반영을 하는 경우에는 요 한꺼번에 기재된 숫자가 간주임대료까지 포함된 숫자가 소득세 안내문에 날아갈 거라서 실제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가 과세 안 된다 그러면 총수익금액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그 숫자가 그 우리가 신고하는 소득세법상 총수익금액하고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구분을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 어떻게 하면 뭐 맞는 거고 틀린 거고 이런 건 없어요. 어쨌든 둘 다 보고가 제대로 된 거니까. 근데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추계로 신고할 때, 부동산 임대업자는 또 추계 신고자들도 많잖아요. 그때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간주임대료까지 포함한 금액을 수익금액으로 잡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혹시 이런 식으로 쪼개서 부가세 신고를 했다면 합쳐서 신고하셔야 된다는 거 놓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로 저가임대와 무상임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사례는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과 공유한 토지 위에, 아빠하고 아들하고 같이 토지 소유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위에 건물을 단독 소유로 아빠가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를 할 건데, 그럼 이제 원칙적으로는 아버지가 이 건물이 땅 위에 있으니까 이 아들한테 그 절반의 토지 사용 대가에 대해서 지불을 했었어야 돼요.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를 무상 임대 받은 거나 다름없죠.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리고 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우리 사장님이 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사장님이 운영하는 법인한테, 회사한테 이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뭐 싸게 임대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임대할 수도 있겠죠. 제값주고 임대했으면 괜찮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여러분, 저가 공급이라는 건 임대료를 싸게 줬구나. 자, 무상 공급이라는 건 임대료를 안 받았구나.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재화와 용역에 따라서 이게 구분이 조금 다른데, 재화는 건물 같은 거 싸게 팔았거나 공짜로 줬거나, 아시겠죠? 건물 같은 걸 싸게 팔았구나, 공짜로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용역은 부동산 임대를 싸게 줬구나, 부동산 임대료를 안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특수관계, 상대방이 특수관계자냐 비특수관계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재화 같은 경우는 특수관계자는 저가로 공급하건 무상으로 공급하건 시가로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 얘기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시가로 과세표준 잡고 내셔야 돼요. 그런데 비특수관계자에는 싸게 공급하거나 무상으로 공급한 걸 그냥 인정을 해줘요. 물론 여기서 인정해갖고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걸려서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추가로 계산되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있다는 건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고 용역 한번 볼게요. 용역,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저가로 공급하거나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자 특수관계자한테 싸게 주면 인정 안 해줘요. 시가대로 임대 용역 과세해야 됩니다. 근데 비특수한테는 그냥 거래금액 인정을 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 여러분 보세요. 무상공급, 무료로 부동산 임대업을 특수관계자한테 하면 과세를 안 해요. 과세 안 해. 그리고 비특수한테도 과세를 안 해. 다시 얘기해서 용역의 무상공급은 세법상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합니다. 우리 세무서비스 같은 거 공짜로 그냥 사장님들한테 해주면 돈 받을 방법이 없어. 왜냐면 세무서비스는 용역이니까 이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그래서 그거를 과세할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은 측정하기가 불가능해서 시가 측정이 일단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고 있는데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 용역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 용역을 제공하면 무상으로 그때부터는 과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의 무상 공급은 일반적으로 과세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특수관계자한테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가 된다. 요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앞서 들었던 사례의 사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 내가 갖고 있는 건물에 우리 회사가 들어와서 임대를 주고 싶은데 임대료를 어떻게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걸 또 받기도 그렇고 우리 회사인데 안 받기도 뭐하고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수관계인인 회사에게 부동산 임대를 무상으로 주면 사장님 과세가 돼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싸게 받거나 안 받거나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시가를 계산하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담하시는 게 맞겠죠. 자, 되셨죠? 이렇게 저가 공급과 무상 공급에 따른 과세 문제까지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우리가 또 실무적으로 많이 만나는 사례가 면세 전용입니다. 우리 오피스텔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은 근린생활시설이라 가지고 얘는 상가로 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옛날에 오피스텔 살 때 주거용으로 살았죠. 제가 거기 사무실 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집주인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주소를 이전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주거용으로 사는 걸 들키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거용으로 오피스텔, 상가로 매입을 했는데 주거용으로 오피스텔 임대를 하면 얘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전용에 해당합니다. 면세 전용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죠? 간주 공급으로 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되죠. 그 과세하는 기준 한번 볼게요. 사례가 이렇습니다. 2017년 5월 31일 날 오피스텔을 매입했고 1억 2천에 매입해서 환급을 1,200을 받았네요. 1,200을 받았고 정상적으로 사업자한테 입주시켜가지고 그냥 세금 계산서 끊어주고 제대로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19년 3월 5일 날 이땡땡이라는 일반인이 들어와서 주거용으로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2017년 5월 31일부터 이 땡땡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과세 임대로 제대로 상가 임대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 3월 5일부터 갑자기 내가 주거 전용이 된 거죠. 면세 전용이 된 거죠.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 임대한 거니까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주택 임대는 면세라 그랬죠. 면세 전용 오피스텔이 돼버린 겁니다. 아 그러면 토해내야죠. 어떻게 토해내냐? 여러분, 내가 취득한 시점부터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를 계산합니다. 몇 개인지, 몇 개의 과세 기간이 지냈는가. 자, 여기서 우리 기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기간은 뭐죠? 1기, 2기. 1월부터 6월 30일까지가 1기, 하나의 과세 기간입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기, 이것도 하나의 과세 기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1년은 두 개의 과세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 5월 31일부터 2019년 3월 5일 사이에는 과세 기간이 몇 개 지났을까요?를 물어보면 사실 직접 계산해보지 않으신 분들 말고는 되게 애매하게 어려워하세요. 이걸 여러분 딱딱 끊어지는 과세 기간 날짜를 세시면 돼. 무슨 얘기냐면 2017년 5월 31일 날 매입했으니까 끊어지는 과세 종료일 과세 기간 종료일 보세요. 2017년 6월 30일,
2017년 12월 31일, 2018년 6월 30일, 2018년 12월 30일 이렇게 하면 딱 4개죠. 그리고 2019년 6월 아직 안 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4개의 과세 기간이 지났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반영을 하면 총 매입가액인 1억 2천에서 우리 이제 그 감가상각자산 5%로 경과된 과세기간 반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5%에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 4를 곱한 거 1에서 뺀 거를 계산하면 9,600이 나옵니다. 아, 그럼 9,600이 털리구나. 아니죠. 9,600 털리는 게 아니라 9,600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여기에 10%인 960만원까지 960만원만큼 기타로 보고 하면서 이제 추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오피스텔 임대할 때는 여러분 여기까지 조금 살펴보셔야 되고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이거는 실제 주거인가 아닌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 주거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추징 금액이 만만치 않고 또 일반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아닌 척하고 뭐 이런 경우에 걸리면 진짜 빼도박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잘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고액 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세무조사가 좀 일어났는데 국세청에서 임대사업자 세금 탈루 유형을 좀 공개를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자 임차인과 임대업자가 이중 계약서를 쓴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를 더 내기가 싫었겠죠 임차인은 그죠? 부가세가 더 내기가 싫었고 임대업자는 소득을 더 노출시키기가 싫었겠죠. 그래서 뭐 100만 원이면 50만 원으로 줄여가지고 이중 계약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은 계약된 금액만 임대업자한테 보내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요 임대업자의 자녀한테 그러니까 차명계좌를 사용한 거죠. 이런 식으로 쪼개갖고 분산시킨 거예요. 근데 얘가 임대료 수입도 축소신고했으니까 당연히 소득세 탈루도 있었겠죠. 부가가치세 탈루도 있었겠죠. 그리고 자녀한테 뭐 증여로 볼 수 있는 소지까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탈루가 됐다. 그러니까 계약서 여러분 이제 그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나 자료는 국세청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계약서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점차 투명화가 되고 특히나 이런 차명계좌는 이제 좀 많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실무적으로 주의해서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동산 임대업 실무 포인트 요 정도로 좀 짚어드릴 건데 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점검되신 부분도 있을 거고 아, 그동안 놓쳤던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된 내용도 있으실 겁니다. 업무하시는데 실무하시는데 좀 기준이 잡혔다라는 마음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김하나 세무사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하시고 김하나 세무사 채널 있어요. 채널 추가하셔서 저한테 피드백 주시면 제가 짬이 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다른 업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